홍게 중에 제일 좋은 홍게라는 거예요. 와. 아니, 홍게 맞아? 에? 처음 봐요, 이만한 홍게. 아무튼 방송이 약간 망한 것 같습니다. 건, 술, 참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진짜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같이 한잔 시리즈를 할 거예요. 같이 한잔 먹으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의 안주는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로꾸 홍게라는 거예요. 계란 게는 다 먹어봤죠. 막 해외 나가서도 먹어보고 신기한 갑각류를 다 먹어봤는데 아이로꾸 홍게라는 거는 처음입니다. 저희 팬분께서 이쪽 일을 종사를 하시는데 아마 참피디님이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홍게래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박달홍게, 뭐들 연지홍게, 일반 홍게서부터 살 없는 홍게, 살 꽉 찬 홍게, 호통게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못 먹어본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로꾸 홍게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로꾸가 뭡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오래전부터 그냥 뱃사람들끼리 내려오는 말이라 아이로꾸가 뭔지 잘 모르시겠대요. 홍게 중에 제일 좋은 홍게라는 거예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이게 판매가 가끔씩 이루어진 워낙 소량 잡히다 보니까 판매가 거의 안 되는데 판매할 때는 또 막 키로에 7만원, 8만원씩도 한다 그래요. 바로 까가지고 이 아이로꾸 홍게는 어떤 홍게인지 천천히 오늘은 같이 한잔 시리즈니까 빠르게 진행 안 합니다. 한잔 드시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Q&A 해가면서 그동안에 질문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려놨어요. 해가면서 먹으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까볼게요. 일단 기본 홍게 같은데? 뭐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와. 아니, 홍게 맞아? 에? 와, 씨, 이 홍게 맞아요? 야, 크기 보세요. 와, 씨, 크기가 장난 아니야. 처음 봐요, 이만한 홍게. 이만한 홍게가. 네 마리 보내주셨고요. 와, 이거 시중에 안 파니까 뭐 소개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거 크기가 영상에 전달이 안 된다. 와, 살면서 이만한 홍게는 저 진짜 처음 봅니다. 여러분은 보셨나요? 제가 아는 개 중에, 홍게 중에 뭐 대게보다 더 커. 이게 더 추워져야지 몸통까지 꽉 찬다고 해요. 근데 다리는 들어봤을 때 엄청 무겁거든요? 몸통이 엄청 크니까 바로 까볼게요. 일단 다리부터 먹어볼게. 와, 오랜만에 꺼낸다. 자, 오랜만에 그 수술 장비 들어갑니다. 집도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집도하네 진짜. 요거는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 요 정도만 꺼내겠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부터 수율 체크 한번 해보자. 와, 다리도 진짜 웬만한 왕대게만 하네. 와, 이 정도면은 80% 이상 인정. 와, 딱 너무 너무 좋아. 와, 살이 너무 맛있어. 풍미가 다르네.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가만히 있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베스트네 이거 진짜. 부모님 생각나는 맛이야. 이거를 부모님한테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맛이야. 아니, 집게 봐봐. 아니, 이게 무슨 홍게 집게냐고요.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대게 아닙니까? 제가 늘 알려드리지만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꿀팁 나갑니다. 저만의 방법입니다. 뭐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기 살짝 끊어. 이렇게. 여기도 딱 이렇게 관절 꺾기. 딱 관절 끊기 딱 해놓고 툭! 딱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는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탁 쉽게 나오죠? 보통 홍게가 살이 물렁거리고 약간 물이 많아서 약간 녹는 듯한 살맛인데 얘는 살이 단단한데요? 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맛있어. 와. 이 정도 홍게 마시면 되게 생각 안 납니다. 이거 무게 한번 재보자.
도저히 안 되겠다. 무거운 거 기준으로 한번 재볼게요. 자, 개체량 들어갑니다. 개체량. 오케이. 0점. 한 마리가 700g이 넘어요. 한 마리가 700g이 넘어. 697. 626. 삶아져 있는 자숙이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800 이상이지 않았을까? 맛있네 이거. 와, 하, 아니 이게 홍게가 맞냐고. 잔잔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사실 몸통이 아직 100% 차지 않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저도. 와, 일단은 굉장히 밥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아, Q&A 못하겠네. Q&A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각각류보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것 때문에 Q&A 집중이 안 돼요. 예. 장이, 와, 크림, 크림. 홍게가 몸에 살이 없거든요? 아, 얘 뭐냐고, 얘 너 정체가 뭐냐? 왜 이거 파는 걸 몰랐지? 아, 또 여기 생명수 한번 먹어볼까? 일반 순두부 열라면보다 여기 순두부로 열라면 끓여야 되거든? 이걸 넣어야 진정한 순두부 열라면이거든? 이게 순두부잖아요. 이걸로 순두부 열라면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두부 열라면. 일단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 스프랑 건더기 넣어줄게요. 순두부 열라면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끓는 동안에 한 잔 먹죠, 여러분들. 참, 참, 참. 한 잔 먹고 먹는 이 내장 맛이. 진짜 일품이지 이거. 아,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연세 우유 빵이, 편의점 빵이 유행했잖아요. 그거 크림이 맛있다고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성인들의 연세 우유 빵입니다. 자, 일단은 열라면 딱 참피디 방식으로 끓일게요. 자, 열라면 두 개 넣으시고, 이거 제가 자주 먹는 묵은지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면은 뭔지 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찌개에 한 숟갑씩 넣으면 되거든? 이렇게 한 숟갈씩 넣어. 더 넣지 말고 그러면 김치찌개처럼 되니까. 자, 요거 이렇게 쓰는 용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꿀팁이에요. 제가 일부러 꼬다리 같은 거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로. 꼬다리예요, 꼬다리. 자, 일단 순두부 넣어야 되겠죠, 순두부. 예, 핵심은 순두부입니다. 순두부 들어갑니다. 순두부 이렇게 여기 순두부 넣으시고 딱 30초, 30초만 닫아 놓으면 됩니다. 3, 2, 1. 그렇지. 요게 바로 참피디표 순두부 열라면입니다. 요거는 그 홍사운드라는 동생이 있는데 유튜버 많이 저 방송에 보셨죠?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지만 동생이라서 요거를 그 집가락이라는 거를 세상에 없는 집가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먼저 써보라고, 형님 이거 써보세요 테스트 줬는데, 이거 라면 먹을 때, 진짜 면 먹을 때 이거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면에는 안 떨어져. 봐봐요, 보통 떨어지잖아요. 절대 안 떨어져. 면 집기 최적이에요, 최적. 착 붙어가지고 진짜 좋아. 요 묵은지 요 넣은 거 있잖아요. 와,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아, 잘 먹었다. 자, 오늘은 아, 같이 한 잔 천천히 먹으려다가 눈이 이거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거든요.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Q&A도 못하고 느긋한 영상도 못 찍어버렸어요. 아, 근데 순두부 열라면은 진짜 맛있네요. 와, 순두부 열라면이 맛있는 거였구나. 아무튼 방송이 약간 망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진득하니 먹으면서 소통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와, 이거 먹는 순간 폭풍 흡입을 해버렸는데요. 다음번에 Q&A랑 같이 한 잔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와, 오 마이 갓. 와, 미쳤습니다. 숙성 너무 잘 됐고요. 와, 크다 크다 크다. 온다, 큰 거 온다. 자, 진짜 끝판왕입니다. 알 좀 보세요. 좌양념게장, 우간장게장 해가지고 명란까지.